우리 교회가 설립하고자 하는 링컨 국제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곽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링컨 국제 아카데미라고 하셨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링컨 국제 학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아니라 스쿨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링컨 인터내셔널 스쿨이겠죠. 이렇게 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목사님이 가져오셨던 그런 학교 설립에 대한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은 했었지만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될 현실의 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설립을 위해서 먼저 후원을 많이 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헌신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맡겨질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학생들의 인생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정말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이제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 이제 운영위원들이 하루를 시간 내서 새벽 일찍부터 논산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고비 캠프는 지난 4월 29일 날 했었고요. 고비 캠프하고 뭐 한다살 캠프, 그다음에 부모 교육 또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고비 캠프 뭐 한다살 하니까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저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고비 캠프 하니까 웬 고비 사막인가? 그리고 또 한다살 하니까 한살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비 캠프는 고잉 비전이라고 해서 비전으로 해서 나아가는 캠프. 이러고 한다살 캠프는 한국 다음 세대를 살리는 캠프. 이제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제 현재 우리 운영위원들이 CBUP라는 이제 그 학교 설립에 대한 과정을 이제 등록해서 듣고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바쁜 중에서도 열심히 듣고 이게 3개월 기간입니다. 기간은.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좀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링컨 국제학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비영리 독립 법인으로 갈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조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충족을 못해서 우리 교회 부서의 일부로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는 당회의 결재를 받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진행할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잘 구분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주 운정교회의 IMBS 그리고 수원에 있는 더 리즌. 이 학교는 이제 IM 선교회의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설립한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링컨 국제학교는 이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플랫폼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이번에 고비 캠프를 인도한 그 저기 IMBS 그 파주 운정교회 교회 그 팀은 목사님이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도님, 교회가 전부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고 있으니까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맺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한번 오래전에 한두달 됐나요? 한달 됐나? 이렇게 가서 봤을 때는 뭐 학생이 뭐좀그 정도 있었어요. 한 20명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30명이 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IMBS 혹은 더 리진의 그 플랫폼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이 플랫폼은 이제 우리 생활, 신앙, 학습, 선교, 그러니까 이네 가지의 어떤 영역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을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스템을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니까 너무 생소한 것도 많고, 근데 좋은 것도 많고 배우다 보니 굉장히 우리 학생들한테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생각을 사실 이제 키우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독서 학습.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본이 되고 또 가르치는 멘토링 학습.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기 주도 학습. 이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래가 또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방식과는 다른 그런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이제 링컨 국제학교는 뭐 이제 그 예체능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국어, 영어, 수학 뭐 다른 과목도 있겠죠. 과학이든가 뭐 이런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더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 링컨 국제학교는 이제 학력 인증을 위해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의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은 이제 필리핀 문교부가 정식 인가한 그런 온라인 수업을 학교로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고요. 이제 매월 학기는 이제 8월마다 시작해요. 우리는 3월이지만 8월이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인큐베이팅 들어가는 우리 링컨 국제 학교 학생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인큐베이팅 들어가면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게 돼 있어요.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건 왜냐면 이제 영어로 수업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못 따라가면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영어 기초 교육을 받게 되죠. 받고 나서 이제 본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니니까 받게 되는 판단은 이제 패스를 해야 돼요. 그걸 듣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패스를 해야 본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과정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미 워싱턴 스쿨의 학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워싱턴 스쿨의 학생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아마 전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자체가 못 되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디렉터와 함께 이제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3개월 동안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팅을 보낸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워싱턴 스쿨 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절차 서류를 다 그동안에 다 마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큐베이팅을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 문제인데요. 이제 기숙사도 역시 신앙과 생활과 학습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대안이 있었는데 처음 나온 대안은 우리 교회 5층에 목사님 사택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숙사를 마련하자 이제 하는 대안이었었는데 근데 사택을 옮기려고 하자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한 시간 전부터 강단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회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러려면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데를 찾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와 예배 사이에 저는 몰랐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깨 때문에 좀 쉬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쉬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택을 옮기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그다음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안은 사실 이제 기숙사를 이제 교회 외부 적당한 곳에다 이제 사실 준비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 곳에서 운영한 것보다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학생들한테 불편하겠는데 사실 이제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이제 학교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설 거라면 학생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한 학생이 사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숙을 하는 경우는 좀 적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공간은 애들이 기숙 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공간인데 이제 그 기숙 공간 학습 공간은 이제 자기 개인 책상, 사물함,
책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바닥은 따뜻하게 이제 공사가 돼야지 학생들한테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책 읽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 공간을 저는 이제 2층이나 이제 1층 학생부 예배실을 생각하는데 너무 좁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학생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외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이거를 잘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사실 이제 이와 같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광고만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의 이제 학습과 기숙과 학비 그리고 이제 진로와 입시인데요. 이제 링컨 국제학교는 기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통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할 겁니다. 이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금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입학금은 200만 원. 그리고 매월 학비는 이제 워싱턴 스쿨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그것이 이제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송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식비, 수업료, 기숙사비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활동으로 해서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거 준비될 거 살려가면 일일이 그거 다 이제 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두고 학생들이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살 수 있도록 예치금 포함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래서 매월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인데 이제 이 금액이 나왔을 때 사실 우리 운영위원들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보내는 부모님들은 부담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부족한 게 사실 현실이더라고요. 실정이더라고요. 다른 것도 보면은 교회에서 지원도 받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목적금 받아서 다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우리가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스쿨을 졸업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력 인증은 되지만 진학에는 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서 이제 중고등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진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입학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가운데 또 이제 검정고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스쿨인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뭐 해외고 이제 전형 혹은 영어 특기자 전형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워싱턴 스쿨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그쪽으로 해서 진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숙을 하다 보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파주 운전교회 참전 운전교회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이제 스태프들 IMBS는 거기 있는 성도님들 한 40분이 CBUP를 들었어요. CBUP도 수강이 있고 수료가 있거든요. 수강은 이제 듣기만 하면 되는데 수료는 뭐 책 읽고 다 독감 써내고 다 바꿔야 되는 그걸 40분이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부는 수료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전격적인 사역자로 아마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 나머지 내부는 이제 수강만 하고 있는데 수강하는 것도 그 들어도 잊어버리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40여 명 정도 해가지고 학생들이 밥 먹는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당에서 어떤 저기 식당을 운영해서 식사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거기는 이제 목사님과 교회가 하나 돼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니 우리 링컨 국제학교도 뭐 처음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제 만약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사실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돼서 나가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정을 좀 더 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좀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1층에다가 구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사실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링컨 국제학교가 하나님의 비전과 목사님의 비전에 맞게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택과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학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과 장소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모이고 훈련받고 그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학교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의 헌신을 위해서 지혜와 건강, 재능, 또 물질, 시간 다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은 이거고요.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할 분이 있는데, 이제 이 교육에는 디렉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디렉터는 학생들과 24시간 같이 있을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 학생의 이제 교사가 돼주고 지도교사도 돼주고 부모도 돼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디렉터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진짜로 헌신을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사실은 디렉터예요. 디렉터가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학생들을 다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디렉터가 이제 조은진 자매인데요. 그 디렉터가 잠깐 나오셔서 또 설명할 게 한 몇 가지 있으니까. 조은진 디렉터. 네, 안녕하세요. 조은진 디렉터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이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저를 너무 막 디렉터 막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습되어지는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 서로 간의 협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함께 동력하면서 또 협력되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번 4월 29일 날 고비 캠프가 있었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잉 비전, 비전을 자신의 그 예배자로서의 그 부르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부르심을 알아가고 내가 그 부르심을 믿어 각지 각 처소에서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우기 위한 캠프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본당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간단하게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도 다루는 드라마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헌신하면서 내가 진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되고 기쁜 일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또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또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의 끝날 즈음에는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아이들의 그 이전의 삶과 학교의 삶 다음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나중에 모여서 같이 나누게 되는 일들도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모두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인 고잉 비전 캠프는 아니고요. 종종 저희 교회에서 함께 계속해서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할 예정인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교육 사업은 학교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나아가야 신앙과 생활 그리고 학습이 연계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함께하기 위해서 다음 주 5월 14일 오후 예배를 이어서 본당에서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링컨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유익한 시간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